일제 소년 수용소였던 선감학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마구잡이로 연행됐던 소년들은 노동력 착취와 심한 폭력에 시달려 지금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성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공식 사과하고 피해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1942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불황아 감화시설로 설립된 선감학원. 불황아를 사회에 복귀시키기보단 태평양 전쟁을 위한 훈육기관 노릇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이 시설은 1982년까지 이어졌는데 4,700여 명의 소년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일을 시키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눈에 배를 맞아가지고 여기가 그냥 찢어져가지고 세 번으로 꿰맸습니다. 거의 그 실명당할 뻔했는데 배고파서 어디 밭에 가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다 추수 끝나고 나서 땅에 떨어진 걸 먹은 게 그게 큰 죄가 되냐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사망한 소년들은 암매장해 버렸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선감학원이 폐원된 지꼭 40년 만입니다.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지사는 공식 사과에 이어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고 선감학원 묘역 정비와 추모 공간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 배보상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방침입니다. 성감학원 사건은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 실행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그걸 이행을 했고요. 이건 무슨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동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피해 신고는 경기도 인권담당관이나 진실화해위원회로 하면 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